딱 한 번 넣어봐도 이거 더 이상 뭐 체크할 필요도 없으니까. 와우, 홀리 주스. 이 시리즈는 스태츄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문츠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How to Barbecue 5장 풀드포크입니다. 자, 풀드포크의 조리 과정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데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자, 풀드포크가 어떤 부위인지 아시나요? 이게 국내에서는 목전지로 불리고 있는데 목살과 이 앞다리살, 요게 같이 붙어 있는 부위입니다.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양이 많아서 바베큐용으로는 꾸준히 사랑받는 부위입니다. 풀드포크는 저온으로 오랜 시간 훈연한 다음에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서 찢어서 먹는 요리인데, 제가 한 2-3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풀드포크 영상을 올리면은 왜 바베큐 잘 만들어 놓고 고기를 다 부셔서 먹냐, 뭐 이런 식으로 아깝다라는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, 요즘은 또 바베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풀드포크 하면은 일상에서는 샌드위치 속재료 정도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, 제대로 훈연한 풀드포크와 공장에서 대형 챔버로 찍어내는 풀드포크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찢은 비주얼 때문에 바베큐 중에서는 조금 뭐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걸 바로 만들어서 먹어보는 풀드포크는 진짜 눈 돌아갈 정도로 맛있거든요. 그래서 비슷하게 비유하자면은 진짜 부들부들하게 잘 쪄진 가오리살?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풀드포크는 뭐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난이도 자체는 정말 쉬운 바베큐 부위라서 초보자들도 시도해보기 좋습니다. 자, 이제 손질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풀드포크는 사실 손질이랄 게 거의 없습니다. 이 잘려진 사이사이에 보면은 뼈조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 뼈조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, 왜 여기 뼈조각이 있냐면은 원래는 여기에 부채뼈라는 게 있어요. 부채뼈, 미국에서는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파는데,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부채뼈가 다 제거된 상태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 제거될 때 남아있는 그런 뼈 가루나 뼈 부스러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한 번만 체크해주고, 이거는 보니까 전혀 손질할 게 없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여기 있는 뭐 이런 지방이나 뭐 이런 막 같은 거를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내부 온도 93도 이상 올리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프레이랑 럽 역시 2장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거고요. 자, 저는 예쁜 바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위쪽으로 향하게 굽습니다. 지방이 아래에 가게 두면은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들이 아래로 흐르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방에 뿌린 럽들이 다 씻겨 나가기도 하고, 나중에 다 굽고 나서 색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지방 위로 올라오게 굽습니다. 접착제 역할로 스프레칭을 가볍게 해주고, 자, 살 방향부터 뿌리고 그 다음 지방 쪽을 뿌려줄게요. 이 사이사이에도 잘 뿌려주고, 자, 이제 지방 쪽. 자, 이제 그릴에 올려주겠습니다. 불 방향에서 가장 먼 쪽으로 해서 올렸고, 이번에도 역시 훈연 청크를 넣어줬고요.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, 그래도 이 팁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아이템을 사용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기름바지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거는 스텐으로 이루어져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, 인터넷에 바베큐 기름바지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기름바지가 팝니다. 자, 처음 두세 시간은 저렇게 그릴 위에 구우면서 전체적으로 훈연을 다 먹이고, 두세 시간 뒤부터 이 바트 안에서 굽게 되면은 조리가 끝난 다음에도 육즙은 이 안에 그대로 있겠죠. 그래서 풀드포크를 찢을 때 이 육즙에 같이 적셔져서 훨씬 더 육즙 넘치고 촉촉한 풀드포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릴을 닫고 2시간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2시간 정도가 지났고요. 자, 꺼내서 이 바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이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육즙은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 안에 계속 모이게 되겠죠.
해서 나중에 이 육즙을 전체 다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6시간 정도가 이제 지났고요. 진행 상태는 지금 뭐 매우 좋아 보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죠. 자, 요거를 나중에 익히고 난 다음에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 채로 랩핑을 해줄 거예요. 자, 이 바트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꼭꼭꼭꼭 잡아주시면은 이제 틈새 없는 랩핑이 완료됐고, 자, 이 상태로 다시 한 2시간 정도 더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부 온도 93에서 6도 정도까지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2시간 정도가 또 더 지나서 총 약 8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. 온도 한번 찔러볼게요. 딱 한 번 넣어봐도 이제 더 이상 뭐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. 자, 이제 그릴에서 꺼내가지고 레스팅을 해줄 거예요. 이 상태로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내부 온도가 65도 정도까지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레스팅 하는 게 좋은데, 사실상 그렇게 레스팅 하는 것까지가 조금 힘들다면은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레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찢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레스팅까지 정말 길고 긴 시간이 끝났고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육즙이 진짜 많잖아요. 저는 이 육즙 안에 그냥 전체적으로 자박자박하게 그냥 다 찢어버리겠습니다. 훈연향 폴폴 나면서 진짜 끼똥찹니다. 와우, 홀리 주스. 바로 찢은 풀드포크가 진짜 맛있거든요. 저는 너무 잘게 안 찢고 어차피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큼지막하게 찢는 걸 좋아해요. 그래야 먹을 때 이 식감이 조금이라도 더 막 이빨이 들어가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육즙 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뻑뻑하지 않은 정말 부드러운 풀드포크를 먹을 수 있고요. 한번 적셨다가 이게 보시면은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시중에 파는 샌드위치 집의 풀드포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훈연한 거기 때문에 요리 방식이 아예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. 훈연향 폴폴 나면서 진짜 끼똥찹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오늘도 하우투바베큐 5장 풀드포크 편 기똥차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정말 10시간의 노고지만은 그래도 한번 진짜 이렇게 직접 해 먹어보면은 정말 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입 먹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